며느리분들 중에는 설날이나 추석이 오기 며칠 전부터 명절 후유증으로 머리가 지끈지끈 아픈 분들이 계시겠죠? 취준생들도 또 노총각이나 노처녀분들도 명절 스트레스가 나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번 명절 때는 또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 때문에 한동안 은근히 스트레스가 많으셨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런데 그 명절 증후군, 명절 스트레스는 사실 머릿속에서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만들어진 모양이고 이미지이면서 생각, 관념, 분별일 뿐인 것은 아닐까요? 당연히 그것은 온전한 진실이 아니라 머릿속에서만 존재하는 가상의 현실일 뿐입니다. 가짜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그것을 진짜라고 믿고 그 생각에 머물러 집착하기 때문에 명절 증후군은 나에게 진짜로 있는 생생한 현실처럼 경험됩니다. 명절이 되고 고향에 가기 며칠 전부터 머리가 아파올지도 모르겠죠. 의식에서 저장한 것을 식의 증장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이런 식으로 평생토록 자기가 만들어낸 자기만의 세계, 의식이 만든 거짓 세계 속에서 그것을 진짜라고 믿으면서 살게 됩니다. 유식불교에서는 이것을 만법 유식 혹은 유식 무경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없다면 어떨까요? 그저 아무 일도 없지는 않을까요? 그저 매 순간 눈앞에 펼쳐지는 이 해석 불가하고 아무 일 없는 이대로의 삶이 그저 펼쳐지게 될지 모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 생각 속, 관념과 상 속에 빠져서 살아가지 않아도 됩니다. 명절 증후군, 혹은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혹은 과거의 어떤 경험으로 인한 괴로움, 그것들이 다 생각이 만들어낸 가짜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지금 여기로 돌아올 때, 무심으로 돌아올 때, 분별 망상에서 노연할 때, 아니, 그저 있는 그대로 이와 같이 존재할 때 세상은 순간 몰록 고요해집니다. 그 많던 일들이 일순간 사라지고 우리는 당장에 고요한 본바탕 속에 머물게 되죠. 물론 생각을 믿지 않고 마음 편히 살다가 명절에 고향에 갔더라도 이리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여전히 동서가 미운 짓을 하고, 시집도 안 갔느냐, 취직도 아직 못했느냐, 뭐 해먹고 살라고 그러느냐 하면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의 그런 말 자체가 나를 괴롭히는 것이 정말 맞을까요? 그런 말을 듣고도 크게 신경 쓰지 않거나 웃어넘기는 사람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 말이 들려올 때 그것에 대해 내 스스로 화가 나는 마음을 만들어서 반응할 때에만 괴로움도 생겨납니다. 사실은 그말 자체가 나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그 또한 내가 만들어낸 괴로움에 불과합니다. 내가 상대방의 말에 반응하기를 스스로 선택할 때에만 그 말에 휘둘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언제나 상황의 주인이 될 것인지, 아니면 상황에 휘둘리면서 살 것인지를 매 순간 스스로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괴로움은 사실 그 사람이, 그 상황이 나에게 가져다 준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선택한 것입니다.
내가 나의 힘을 세상으로 넘겨주고 그 힘에 굴복당하기로 선택할 때만 괴롭힘을 당하는 것일 뿐입니다.